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글로벌 텍스프리 4,500원에 10%요. 네, 글로벌 텍스프리 4,500원에 10% 비중 있으시군요. 네. 네, 오늘 주가가 3% 하락하면서 4,130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몰라서 전문가님한테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한 자릿수 때 손실이시긴 하신데 아마 최근에 매수하셨다면 저점을 매수했다고 봤는데 더 내려가는 흐름에 지금 대응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글로벌 이제 텍스프리라는 회사가 이름에서 좀 나와 있듯이 이제 외국 관광객들이 국내 지정된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게 되게 되면 3만 원 이상 사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사게 되면 부가세 10%가 붙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 면세점 사게 되게 되면 부가세를 적용받지 않는 대신에 10% 정도를 환급해 줍니다. 환급해 줍니다. 환급해 부분 자체가 회사의 실적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요. 회사는 그 환급 부분에 약 30% 정도가 매출액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 자체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 많이 유입되는 경우 회사는 수익으로 많이 좀 기여하는 부분이 좀 반영이 좀 된다고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9월 달에 주가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이 종목이 결국은 중국 이 시점에서 중국 단체 관광객 허용 이슈가 부각될 때 아마 주가 급등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회사가 3분기 실적 자체도 그 영향을 좀 받으면서 매출액 단위로 따지면 작년 3분기 대비해서 거의 작년 3분기 때 보니까 120억 정도 매출액인데 이번에 260억이니까 매출액도 크게 성장을 했어요. 대신 영업이익 자체가 38억 정도 되는 거니까 매출액 대비해서 이익률 자체는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문제 자체는 주가가 그렇게 갈수 있는 주식은 아니라는 거죠. 7,000원대 자체는 약간의 또 모멘텀 부분 자체가 주가가 올라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회사가 시가총액이 지금 2,300억대짜리 회사고요. 그다음에 올해 추정 실적으로 본다 한다면 올해 추정 실적으로 본다 한다면 현재 회사가 상반기 3분기까지 영업이익 약 8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예상되는 올해 영업이익이 전체적으로 167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단기 순이익 140억인데 본격적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 이 허용된 효과 자체가 올해 하반기 내년도까지 전개된다 한다면 실적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겁니다. 할 건데, 근데 매출액 전망치 자체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되지가 않아요. 2025년도에 영업이 330억 원에 당기순이 260억짜리 회사거든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PER 단위로 9배 되는 수준이에요. 2025년도. 그래서 주가 자체는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셔도 되는데, 9월 달에 형성됐던 7,000원대 주가 자체는 중국 단체 관광객 허용이라는 큰 호재를 가지고 주가가 오버슈팅이 나왔던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크게 상승 여론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비중이 10% 정도 좀 되는데 일단 상승 초기 단계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이거는 추가 매수해도 좀 되는 주식입니다. 그리고 텍스프리 자체가 안정적인 수익 마진이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망할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회사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가격대 4,100원, 4,000원대에서는 추가적으로 내려온다는 10% 정도 매수하셔가지고 현재 기술적으로는 5천원, 2,300원대 정도가 매물층이 두텁게 포진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까지 즉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한다는 최소한 20-30% 정도는 올라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은 4천원, 4,100원대 초반 정도에 10% 정도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5천원, 2,300원대 정도를 매도 목표로 보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중국에서 유행을 하게 되면서 뭐 그쪽에서도 다시 한번 락다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반영이 좀 돼서 이거 이제 중국 단체 관광 허용 때문에 급등했는데, 중국 폐렴 때문에 약간 단체 관광객들 유입 자체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이 반영됐으니까, 이게 크게 확산이 된다 하더라도 약간 영향을 받추겠죠. 그것 때문에 주가 떨어졌으니까, 현재 주가 4,000원대 주가 자체는 충분히 여러 가지 약재들이 반영된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의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 같은 경우는 제2의 코로나 사태로 번질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시청자님. 네. 네, 전략 어떠신가요? 예, 네,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글로벌 택스프리 택스 리펀드 대행 사업자입니다. 이 밖에도 스와니코코 지분 인수로 화장품 사업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의 확대 수혜주로 분류를 하면서 추가 매수 가격을 4,000원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4,000원에서 4,100원 선으로 추가 매수 가격 잡아주시면서 목표 주가는 5,200원에서 5,300원 선에 설정했습니다.